안녕하세요, 홍콩입니다. 오늘은 버튼 스위치에 대해서 영상을 찍어 보겠습니다. 지금 과거 같은 경우에는 토클 스위치라든가 아니면은 똑딱이 스위치 해서 선두 개만 연결시켜서 이제 연결하는 그런 스위치였는데, 지금은 조명도 같이 사용할 수 있는 스위치니까 어떤 선이 연결해야 되고 어떤 선을 연결해야지 앞에 조명이 나오는지 모르는 것 같아서 영상을 만들어 봅니다. 일단 도통 시험을 해서 전기가 들어가면 얘가 소리가 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상태에서 스위치 상태에서 위에 3개, 세로로 3개 되게끔, 위에 가로로 3개가 되게끔 이렇게 봅니다. 이렇게 본 상태에서 제일 위에 선이랑 중간선 소리가 안 나죠? 누른 상태에서 제일 위에 선이랑 소리가 나죠. 그러니까 얘가 지금 이제 제일 위에 거랑 중간 걸 우리는 이제 사용하면 되는 겁니다. 그리고 밑에는 소리가 나는데, 얘는 그냥 스위치를 눌렀을 때 커트를 시켜주고 스위치를 껐을 때 연결시켜주는 거거든요. 중간에가 누르면은 전기가 들어오고 나가는 겁니다. 그리고 가로로 봤을 때 3개가 있는데, 제일 위에 뭐 좌측 우측 관계없이 플러스 마이너스를 이제 연결을 하게 되면 앞쪽에 조명이 들어옵니다. 그리고 이쪽에다가 납땜을 해서 써도 되는데, 그렇게 하게 되면 좀 힘드니까 그냥 가급적이면 다 이렇게 소켓을 같이 파니까 소켓을 이용하시면 좀 편하거든요. 소켓을 꽂았을 때 설명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되는 거네요. 이렇게 들어간 상태에서 검정이랑, 아마 이게 판매되는 게 색깔이 아마 거의 좀 공통일 거라 생각되거든요. 그러니까 만약에 얘랑 선이 똑같은 게 왔다 그러면 그냥 색깔로 이렇게 표시하면 될것 같아요. 블랙이랑 블랙선이랑 중간에 파란선 누르면 소리 나고 누르면 꺼지고 이렇게. 밑에 빨간 선은 사용하지 마시고요. 중간에 파란 선, 위에 검은 선. 이렇게 사용하시고, 노랑하고 녹색이 있는데, 이쪽을 플러스를 하든지, 이쪽을 플러스를 하든지 상관은 없어요. 플러스 마이너스만 들어가면 앞쪽에 조명이 들어온 겁니다. 이것으로 영상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